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천상의 선교사업 본부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북동쪽 10만 에이커가 넘는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성지에는 거룩함으로 이끄는 영적 여정을 하기 위해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나 전 세계에서 가족 또는 순례그룹 단위로 매년 수천 수만의 순례자들이 이 성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음이 열려 성지에 수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희생으로 순례를 준비합니다. 1985년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모님과 수많은 천사와 성인들이 거의 매일 목격 증인인 모린 스위니 카인에게 발현하셔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영혼들에게 은총을 쏟아주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993년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신 다음 오하이오주 로레인 카운티에 성지로 사용할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일은 1995년에 이루어져 그때부터 선교회 본부인 마라나타 샘과 성지로 알려지게 됩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진리와 신앙의 전통을 지지하는 에큐메니컬 선교회입니다. 1995년 12월 성모님께서는 성지 뒤쪽에 샘을 파라고 지시하신 후 이 샘을 마라나타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샘물은 그 즉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은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샘물을 길어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소성지와 경당은 모두 예수님과 성모님의 요청에 따라 성지 입구에서 시작해서 뒤편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되었습니다. 순례 여정은 성모님의 일곱 가지 고통을 묵상하는 눈물의 호수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소성지를 거쳐 마침내 십자가의 길에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여러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과 실패에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위로와 치유를 얻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성교회는 성지 순례로 인한 영적, 육체적, 감정적인 치유와 마음의 회심 등 순례자들의 간증 사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유받고 하느님께 돌아와 이제는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게 된 이들도 있고 암이나 관절염, 심장질환 등의 질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치유받은 후 삶이 변화되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의 고통을 인내하는 은총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납니다. 순례자들은 하늘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장면을 목격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영상들은 개개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각 영상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에 의탁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발현이 약속된 날에는 순례자들이 하나 되신 성심의 벌판에 모여 천상의 손님들이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를 바칩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때 하느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큰 두 계명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사적 계시로 목격 증인에게 주어지고 또 녹음됩니다. 천상의 축복이 내려졌다는 말이 전해지면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는 녹음을 받아 적은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낭독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상은 각 순례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며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독특하고 은총 가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기도하고 노래하고 웃으며 울기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이 여정을 함께 해나갑니다. 웰컴센터나 카페테리아, 선물센터, 기도회관 등에서는 여러 그룹이 모여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느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소중한 공동의 시간을 가지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은 활기를 되찾고 영혼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마라나타 샘과 성지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를 여러분께 드리는 개인적인 초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를 방문할 때까지 저희 웹사이트 holylove.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